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제가바로울산야생동물센터에왔습니다. 그런데여기온이유는요바로우리나라에서식하는야생동물들이로드킬또는아프고다치고어미를잃어서혼자서살아갈수없는그런위급한상황일때각지역에있는그런보호센터에서이야생동물들을보호해주고치료를해주는데요바로오늘여기온이유는요굉장히귀여운아기동물들이구조해왔다고해서이곳에오게되었습니다오늘굉장히날씨가이렇게좋은데이안에는어떤동물들이기다리고있을지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자여러분들도착했습니다자여기지금말씀드리고왔는데잠깐만한번둘러볼게요우와여기박쥐가있네이게너구리가그라쿤이랑다른종이면서우리나라개과인야생동물입니다많은분들이헷갈려하시는데총설모는우리나라토종설치류입니다여러분크고다람쥐랑좀싸운다해서외래종을아시는데우리는토종이고요아삭도있네삭그리고와하늘다람쥐우리나라천연기념물하늘다람쥐만약발견하시면잡아가시면안되고신고하셔야됩니다오오오안녕하세요와제가야생동물보호센터에처음오게되었는데혹시이곳은어떤곳을하는곳인가요이곳은저야생동물치료기관이고요아네네야생동물이조란되는경우뭐질병에걸린다든지아니면부상을입었다든지아그때이제주도이필요할때저희센터에서구조그리고치료재활방생업무까지방생까지요네하는그런곳이와와되게좋은곳이네요네한번오네네네네네네네네안녕하세요오자지금오늘딱마치오자마자밥먹일시간이라고해서우와오야노루입니다아노루예요와얘는어떻게하다가이렇게오게됐을까요일단등산객이예등산하다가또노루들은새끼들은또등산객을따라오거든요네네네네네의미가있는데도불구하고따라오니까아얘가의미를잃었는가보다싶어서아신고가들어와가지고사실이제의미가있는데네그신고자분께서이제걱정돼서자기뭐자기딴에는뭐구조했다고생각하겠지만네뭐이제쉽게얘기하면어떻게보면유괴죠아원래야생동물들이게많은분들이아파보이고혼자있고구조해야겠다생각해서우선집에데려가는경우가많잖아요그렇죠그게아니라현장에서거기이제의미가분명히보고있는데의미도이제사람때문에그리나서못오는거예요사람들이알아야될게아무새끼인데데리고와서여기서이렇게뭐우유를먹이가지고하면살겠네네네네생각하겠지만굉장히의미적을먹다가여기와서우리가다주로우유를먹으면일단첫번째뭐설사라든지적응을못해서죽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얘도사실지금거의설사병이걸려가지고거의죽다살았습니다지금은이제거의적응을했는데아아이고다먹었네다먹었어요자여러분들제가한번줘볼게요아이고야잘앉아있네아이고얘는다리가아프구나어떻게하다왔니이렇게먹자어옳지옳지아네진짜애들이대부분주자마자엄청잘받아먹네아네네와진짜아기네잘먹어귀여워너무이쁘죠이런친구들이다치고사고나서이곳에오고어미도잃고너무마음이아파요근데여기서이런친구들을보호해주고나중에다크고방생가능성이있다고할때는수의사님이나중에결정해서방생도하기도한대요아이고요이랬죠그랬죠아이고그리고여기는아까친구가고라니였고얘가누구죠아예제아까걔가노르고얘가고라니아약간짙고네네작아요생긴거좀다르죠아이고야이친구는어떻게하다가여기오게되었을까요보통다똑같습니다보통사람들이가다가뭐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다가 네. 새끼들이 움츠리고 앉아있거나 눈에 보이면 그냥 가져와 버려요. 아.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얘 밥 먹을 때 발차기 계속 하는구나. 네. 아이고 여기 아기 또 있어. 제일 작은 애. 아, 진짜 많은 애들이 오는군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야생에서 이렇게 작은 노루나 고라니 또는 다른 야생동물들을 발견을 하면 이게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근처 각 시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잡아오시면은 근처에 어미들이 못 데려간대요. 아, 그리고 여기 인큐베이터 같은데 에? 이게 누구예요? 아, 아, 어구야. 아 진짜 밥 달라고 입 벌리고 있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귀엽긴 하다. 얘네는 어떤 사연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얘들은 그 둥지체로 왔는데 그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에 이제 오래 정차된 크레인에 네. 박새 어미가 둥지를 들고 알을 놓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크레인이 이제 백겨를 움직여버리고 울산으로 와버렸어요. 가족이 있다가. 아 이해했어요. 아 올해 안 쓰신 그 공사장에 쓰는 크레인에 집을 지었었군요. 이거 뭐예요 이건? 미러미. 진짜 미러미인데 약간 탈피된 부드러운. 놀리는 애한테 어떡해? 어떡해? 엄마다 입 안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목구멍까지. 어이구 잘 먹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정말 다양한 사연에 의해서 여기 울산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야생동물이 잠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에 있으면 아 오소리네. 아, 이 오소리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오는구나. 얘도 고라랑 비슷하게 네. 새끼가 혼자 있는데 어미가 없는 것 같다 싶어서 데리고 오는 거 지금 예.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잠시만요. 조금 뒤에는 저희가 야생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겁니다. 아, 야생으로 돌려보내주는 훈련도 하시는군요. 수치를 시키는 거는 저희한테 엄청난 큰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친해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 잠시만 몸집 좀 키우고 건강하게 돌아가자.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오 뭐야 오 부엉이네. 지금 부엉이가 지금 저쪽에 있고요. 저 친구는 오 온다 오야야야야 저 친구 보면 되게 꼬리기시 발이 없는데 데려하다가 손상이 돼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다시 날아. 아 정상적인 뽑지 않으면 다시 안 나거든요. 사람 머리카락처럼 뽑아야지 다시 나기 때문에. 맞아요.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다시 뽑아서 잘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 사람 머리카락 뭐냐 손상됐을 때 대머리 깎듯이. 죄송합니다. 이 솔부엉이도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네, 천연기념물 보호종이죠. 보호종이고 얘는 또 안타깝게 이제 저희가 건물충돌이 하잖아요. 네. 유리로 된 이런 구조물에 의해서 충돌. 지금 이제 치료가 거의 이제 다 돼가지만 꼬리기시 아직 그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기간만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기시인데 그 기시 지금 타격을 지금 입은 상태고요. 뭐 비행도 물론 살짝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꼬리기시 지금 네, 한 6개 정도가 지금 없어요. 꼬리 기다고 다 나게 되면 극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그리고 치료 받아서 네. 가야 될 텐데 자. 아 이제 매일매일 하시는 이제 건강 상태 체크 무게도 재고 하신 거라고 합니다. 어우 그래도 제법 잘 난다. 그래도 아우 좋다. 여기에는 어떤 야생 동물이 있을지 볼게요. 아이고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동물은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사기죠. 아이고 이 사극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그 도로 파자산 도로에서 어미가 이제 새끼를 이동시키는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아 8차선 도로요? 네, 어미는 비참하게 이제 로드킬이구나. 네, 앞에서 죽고 대신에 이제 얘는 기적처럼 네. 차가 다니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살 수 있었고요.
그 처음에는 그 신고자가 고양이인 줄 알고 이제 다른 119에 이제 그 보호 의뢰를 했다가 119에서 얘는 고양이가 아니다, 사기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센터로 인계를 해주신 그런 사례인데, 그리고 또 얘 새끼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을 거라고 그 추측해가지고 저희도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새끼를 찾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못 찾고 얘 한 마리.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야생으로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손길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안 타게끔 하는 거죠. 아닌가요? 네. 지금 이 시기까지는 괜찮지만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행동 풍부화라 이런 그 자연 적응 훈련을 통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이제 야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진짜 얼핏 보면은 그냥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야생동물로서 이제 고양이뿐만 아니라 이런 삭도 이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발견이 되면은 여러분들 잡아오시는 게 아니라 즉시 신고해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 알았어. 자, 그리고 와, 수술실이 있어요 현재.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수의사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얘는 혹시 어떤 새인가요? 오색 닭다거리입니다. 아, 지금 혹시 위급한 상황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얘는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충돌을 해서 뭐 기립을 못한다 이래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네. 다리는 괜찮고 큰 뼈를 고정을 시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해서 지금 작은 뼈도 맞춰놓은 상태고요. 1년에 들어오는 야생동물 집게 된 거 그런 거 세미나 가거나 협의회 하거나 이런 거 보면 제일 많은 게 1위가 미아고요. 여름철에 이제 어미를 잃었다고. 아, 미아. 네, 오류로 뭐 잘못된 신고가 들어와서 온 애들도 있고 네. 납치처럼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미아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충돌. 아, 충돌. 그리고 차량 사고, 교통사고도 많고요. 네. 0.2cm요? 와, 방금 봤던 오색 닭다구리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와서 재보니까 너무 엄청 얇네요. 네, 그래서 여기로는 저희가 수술을 들어갈 수 있는 핀이 없어서 원래는 저희가 새는 이 작은 뼈로 원래는 이거를 잡는데 그냥 큰 쪽으로 수술을 해서 잡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얇아가지고 핀이 좀 두꺼워 보이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 말끔하게 잘 붙었네요. 이제 핀이 조금 두꺼워서 이제 나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경보다 좀 굵게 들어와가지고. 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완전 다른 쪽에 있는 곳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야생동물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와, 아, 지금 이곳에는 오, 이 정도면은 어른 성체인 거죠? 이제 아직 1년은 안 됐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덩치가 지금 많이 커진 상태고 방생할 정도의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동 풍부하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 자유로 돌아갈 지금 준비가 다 됐고 얘는 약 한 달 뒤에 다른 기관으로 위치 추적기를 이제 부착해서 상태해보여야 지금. 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야생동물이 지금 이쪽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 다른 데 숨었군요. 숨어있죠. 어딨죠? 아, 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숨어야지 정상이에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너구리들이 실제로 저렇게 숨어 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풀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울산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만약에 야생동물들이 만약에 다친 것을 봤다, 그렇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야생동물을 들고 와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위급한지 아닌지 그 한 가지를 판단한 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파리가 많이 꼬였냐 안 꼬였냐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합니다. 파리들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빠르게 신고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하게 보셨고 느낀 점이 많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